안녕하세요, 지구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팝송 Speechless라는 노래인데요. 알라딘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들 Speechless를 하게 되면요, Speech 원래는 이렇게 말하다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Speech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Speechless가 됐어요. LESS. 뭐가 됐냐면 말을 할 수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답답한 느낌을 좀 느껴가면서 아 이런 팝송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 한번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노래인지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잠깐, 여러분들 노래 들을 때는 맨 처음에 노래 들려드릴 때 있잖아요. 그냥 듣지 마시고 흥얼흥얼. 입을 그냥 이렇게 여기 제가 지금 자막 열어놨잖아요. 자막 열어놓은 거를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하면서 한번 불러봐요. 다시 한번 시작. Here comes a wave meant to wash me away. A tide that is taking me under. Swallowing sand with nothing to say. My voice drowned out in the thunder. But I won't cry and I won't start to cry. Whenever they try to shut me or cut me down, I won't be silenced. You can't keep me quiet. Won't tremble when you try it. All I know is I won't go speechless. Cause I'll breathe when they try to suffocate me. Don't you want? 저 자스민 공주님이 너무 이뻤던 것만 기억이 났었던 알라딘인데요. 한번 첫 번째 자막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Here comes a wave meant to wash me away. 자, 잘라줄게요. Here comes a wave, here comes a wave, here comes a wave, here comes a wave. 잡으세요. Here comes a wave 해봐요. 한 번 더. Here comes a wave 해봐요. 일단 여러분들 wave 해봐요. 자, wave 하게 되면은 어떤 말이 되냐면 파도가 되는 거예요. 파도. 그래서 here comes a wave. 어떠한 파도가 온다. 어떤 파도냐면 하면 돼요. Here comes a wave meant to wash me away. 해봐요. Here comes a wave meant to wash me away. 해봐요. 자, 파도가 오는데 meant to wash me away.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meant to wash me away. 여러분들 meant는요, mean의 과거형이에요. 뭐뭐할 의도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eant to wash me away. 여러분들 wash away 하게 되면 쓸어버리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나를 쓸어버릴, 나를 없애버릴 그러한 파도가 나에게 오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한 번 더. Here comes a wave meant to wash me away. 해볼까요? Here comes a wave meant to wash me away. 해봐요. 그렇죠. 나를 쓸어버릴 만한 그런 파도가 오고 있는데 하면 돼요. A tide that is taking me under. 뭐라 했어요? A tide that is taking me under. 해봐요. 자, a tide. 여러분들, tide 하게 돼도 파도란 뜻도 되는데요. 어떠한 물살, 약간 조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위에랑 이어져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파도가 나에게 오고 있다. 나를 쓸어버릴 만한 그런 파도가 오고 있고 근데 a tide, 그러한 물결, 그러한 파도들이 that is taking me under, 나를 아래로 끌어내려 버리고 있어. 그러니까는 되게 그런 답답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어떠한 파도가 오고 있는데 나를 쓸어버릴 만한 그런 파도가 오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물결과 그러한 파도가 또 나를 끌어당겨서 나를 내리는 느낌. 이 답답한 그런 숨막히는 바로 그 느낌을 받아야 돼요. 한 번 더 1, 2번 가볼게요. Here comes a wave meant to wash me away. A tide that is taking me under. 해볼까요? 시작. Here comes a wave meant to wash me away. A tide that is taking me under. 해봐요. 시작. 그렇죠. Take me under. 나를 끌어내리는 바로 그 느낌. 답답한 느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면 돼요. Swallowing sand. 말했어요. Swallowing sand. 해봐요. 여러분들 일단 swallow 하면 돼요. Swallow. 자, S 사운드예요. 손을요 목에다 대고요. 하게 됐을 때 여기가 울리면 안 돼요.
스스스 하게 되면 울리거든요. 근데 스스스 발음만 빼주란 말이에요. 스. 그다음에 W 사운드 있죠. 와. 한번 돼요. 와. 이렇게 했다가 팍 여는 거예요. 와. 와. 그래서 스와. 스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swallow. 한번 돼요. swallow. 삼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swallowing sand라고 했어요. 삼켜버리는 모래.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 모래 그 사막 같은 데 가거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구덩이처럼 모래가 이렇게 삼켜버리는 그 모래 여러분 생각나요? 그러한 모래를 말하는 거죠. swallowing sand. 이렇게 내가 올라가려고 해도 나를 계속해서 끄집어서 계속해서 나를 잡아당기는 바로 그 느낌. 위에서는 물로서 표현했어요. 파도인데 어떤 파도?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파도인데 이번엔 또 모래란 말이야. Swallowing sand. 그 표현이 하나가 되고 또 원래 swallow가 삼키다잖아요. 모래를 삼켜버린 바로 그 느낌을 받으면 돼요. 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면 돼요. Swallowing sand, nothing to say. 어떻게 했어요? Swallowing sand, let me nothing to say. 해봐요. 삼켜버릴 만한 그 모래가 left, 남겨두었다. 뭘 남겨두었냐면요. with nothing.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거예요. to say, 말할 거를. 어떠한 말할 것조차 남겨두지 않은 swallowing sand. 삼켜버릴 만한 그런 모래들, 그 답답함들. 그걸 느껴야 돼요, 지금. 근데 하나가 더. 지금 1, 2, 3, 4번이 지금 다 맥락이 어떤 거냐면 답답한 느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엄청 이쁘게 표현한 것들이에요. 4번까지 한번 배워보고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써요? My voice drowned out. 해봐요. 그래서 my voice, 내 목소리가 drown out. drown out. 원래 drown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익사시키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drown out 같이 가게 되면은 어떠한 소리가 나온 것에 뒤에 drown out 나오게 되면은 음소거를 시켜버린다는 건 아예 안 들리게 하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my voice, 내 목소리가 들리지조차 않는다. in the 어디서요? In the 어디서요? in the thunder. 해봐요. 따라해봐요. thunder. 여러분들 thunder가 아니라요. thunder. 한번 더. thunder. 이런 번개 있죠. 번개 치는 소리 여러분들 어때요? 굉장히 크죠. 번개가 막 치는데 내가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묵혀지잖아요. 말이 안 들리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물로서 표현했고 그 다음 모래로서 표현했고 세 번째로는 번개 치는 소리. 파도가 오는데 나를 쓸어버릴 만한 그 파도야. 나를 끌어당기는. 너무 답답해 죽겠어. 모래인데 나를 삼켜버릴 만한 그런 모래가 나에게 말할 거를 아무것조차 남기지 않고 있네라는 말로 했고 또 내 목소리가 완전 묻혀버렸어. 이런 천둥 소리에 내가 아무리 뭔가를 말하려고 해도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아 라는 이 말을 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면 숫자 6번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되면 그 답답함을 느껴야 돼요. 이 노래가 얼마만큼의 이 답답함을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1, 2, 3, 4번을 딱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어요. 현재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만큼이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 노래가 얼마만큼이나 지금 답답한지를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자스민 공주님이 엄청 이제 되게 뭔가를 개진시키고 혁신시키고 되게 나라를 잘 통치시키고 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인데 여자라는 그 신분 하나만으로 되게 뭔가 억압받고 되게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이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1번부터 갑니다. 4번까지 연속으로 쭉 불러봐요. 시작! Here comes a wave meant to wash me away. A tide that is taking me under. Swallowing sand, but nothing to say. My voice drowned out in the thunder. 그렇죠. 그러면서 But I won't cry. 자, 접속사로서 뭐가 나왔어요? But I won't cry. 하지만 But I won't cry. 뭐래요? But I won't cry. 해봐요. 그렇죠. 이러한 답답한 상황이지만 But I won't cry. 하지만 나는 울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But I won't cry. 해봐요. But I won't cry. 해봐요. 그렇죠. 난 울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And I won't start to crumble. 한번 돼요. And I won't start to crumble. 그래요. And I won't start to crumble. 해봐요.
여러분들 won't라는 사운드가 되게 많이 나오죠. won't apostrophe t 이거는 뭐냐면 will not의 줄임말인데요. want want w-a-n-t want 원하다와는 발음이 약간 미세하게 달라요. 쉽게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데 있어서는 want는 니은 사운드고 won't는 이응 사운드다. 그래서 want 원하다 I wanna start to crumble 하게 되면 여러분들 crumble 하게 되면 바스러지다란 말이 돼요. 바스러지다 그러니까 뭐 무너지다란 말이 되겠죠. 그래서 I wanna start to crumble 하게 되면 나는 바스러지고 싶어. 나는 무너지고 싶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I won't start to crumble. I won't start to crumble 하게 되면 나는 바스러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I wanna 혹은 I won't 여러분들이 약간 좀 니은과 이응 사운드로서 여러분들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위에도 똑같죠? 약간 want로 들리지만은 want는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 그치 약간 이응 사운드가 살아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뇌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 이게 니은 사운드가 아니라 이응 사운드구나. 해볼까요? And I won't start to crumble 해봐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조차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면 돼요. 그래요. Whenever they try 해봐요. 그렇죠. Whenever 하게 되면 언제든지 혹은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Whenever they try 그들이 시도를 할 때마다 어떤 시도냐면 SH 사운드를 아주 잘 배울 수 있는 그래요. To shut me 해봐요. Shut 하게 되면은 원래 닫다라는 뜻이 돼요. 나를 입 닫게 제가 저 더 심한 말 알죠 여러분들? 닭 턱 알죠? 닭 헉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제가 전체의 용가니까 shut 하게 됐을 때 입을 닫다라는 뜻으로서 그냥 닫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to shut me 나를 입을 닫게 하거나 그래요. Or cut me down 해봐요. 여러분들 cut someone down 하게 되면요 take someone down이랑 똑같아요. take down 여러분들 남자들은 take down 알죠? 쓰러뜨리다는 말이 되잖아요. cut me down 비슷한 느낌이에요. 나를 쓰러뜨리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whenever they try 그들이 시도할 때마다 뭐하게? 입을 닫게 하거나 나를 이렇게 쓰러뜨리게 나를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할 때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울지도 않을 거고 나는 쓰러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들이 시도할 때마다 나를 입을 닫게 하고 나를 또 쓰러뜨려서 아무것도 못할 때마다 나는 절대 난 포기하지도 않고 나는 울지도 않을 거야 라는 다짐을 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Whenever they try 해봐요. Whenever they try 해봐요. 그러면서 해봐요. To shut me or cut me down 해봐요. 그래서 여기서 to 사운드도 그냥 to shut 안 하고요. 앞에 이어져서 들어봐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whenever they try to shut 이렇게 안 하고요. whenever they try to shut 이렇게 루 들렸어요. 약간 루. 그래서 t 사운드가 거의 드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whenever they try to shut me, try to shut me, try to shut me.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를 입을 닥치게 하거나 입을 닫게 하거나 아니면은 or cut me down 나를 쓰러뜨게 할 때마다 cut me down. I won't be silent. 어떻게 하세요? I won't be silent. 뭐래요? I won't be silenced 해봐요. 여러분들 silence silence 하게 되면 여러분들 조용히 해. 이렇게 약간 좀 명령조로 딱 나가는 거죠. 침묵시키다란 말이 돼요. 근데 be silenced가 됐죠. be silenced. 그러면은 침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침묵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I won't be silenced.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냐면 I won't silence. 나는 침묵시키지 않을 거야. 가 되고 I won't be silenced. 하게 되면 나는 침묵하지 않을 거야. 이 차이점이 이해되면 숫자 8번 눌러봐요. 여러분 되게 또 영어 공부를 또 하신 분들은 뭐 이거 당연하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수동태 형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느낌으로 받아가게끔 하는 게 오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뭔가를
하게 하다, silence, 침묵시키다 라는 그 느낌을 be silenced 가 되게 되면은 내가 침묵하다란 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인지를 하면 돼요. 그래서 I won't be silenced. 나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을 하는 거죠. I won't be silenced. 해봐요. I won't be silenced. 해봐요. 나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You can't keep me quiet. 하면 돼요. You can keep me quiet. 해봐요. 그래서 you, 당신은 can't keep me. 나를 뭐뭐 하게 할 수 없어. 계속해서 하게 할 수 없어. Quiet. 조용하게 할 수 없어. 너는 나를 침묵시킬 수 없어. 라는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난 나를 입을 다물게 할 수 없어. 하면 돼요. Won't tremble when you try it.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요. Tremble. 한번 돼요. Tremble. 아까 crumble이랑 약간 조금 뭐 무슨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crumble은 바스러지다, 무너지란 말인데 tremble이 나오게 되면은요. 요것도 약간 좀 비슷한데 일단 흔들리다. 그러니까 흔들리다 혹은 뭐 이렇게 좀 무너지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won't tremble.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When you try it. 당신이 시도해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나는 하면 돼요. 뭐래요? All I know is I won't go speechless. 해봐요. 그렇죠. All I know.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이란 말은 내가 아는 모든 것은 is I won't go speechless. 나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을 거라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speechless가 단순하게 그냥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화가 난 거야. 혹은 굉장히 뭔가 격에 막 보내서 난 절대로 말을 안 하지 않을 거예요. 난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말을 할 거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해볼까요? All I know is I won't go speechless. 해봐요. 나는 결코 말을 침묵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하면 돼요. 뭐래요? Cause I'll breathe. 해봐요. 그렇죠. Breathe. 숨쉬다란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호흡하다, 숨쉬다. 왜냐하면 cause는 because의 추격형이죠. Cause I'll breathe. 왜냐하면 나는 숨쉴 거니까 난 호흡할 거예요. 언제? 뭐래요? When they try to suffocate me. 해봐요. 그렇죠. When they try to suffocate me. 그렇죠. 여러분 모를 만한 단어 suffocate예요. Suffocate. 질식사하다, 질식사시키다예요. 숨막히게 하다란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When they try to suffocate me. 그들이 나를 숨막히게, 질식사하게 할 때마다 나는 숨을 쉴 거예요. 라는 말이죠. 나는 숨 쉴 거야. 질식사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숨 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해볼까요? Cause I'll breathe. When they try to suffocate me. 해봐요. 그렇죠. 나를 숨 막히게 해도 나는 숨 쉴 거야. 숨을 쉴 거야. 하면 돼요. Don't you underestimate me. 해봐요. 여러분들, underestimate예요. underestimate. 여러분들 원래 estimate 하게 되면은 뭔가를 측정하다, 뭔가를 판단하다라는 말이 되는 평가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근데 underestimate예요. 무슨 말이냐면 과소평가하다예요. 그래서 don't you 하게 되면 약간 너 뭐 하지 마 임마. 야 이런 느낌으로 don't you underestimate me. 나를 뭔가 이렇게 과소평가하지 마. 하면 돼요. Don't you underestimate me. 해봐요. 그렇죠.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 하면 돼요. 해봐요. Cause I know that I won't go speechless. 해봐요. 그렇죠.
Cause I know. 왜냐하면 나는 알아. That I won't go speechless. 나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나는 알고 있으니까 라는 걸로써 1절이 맞춰지는 거죠. 자, 한 번 더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쭉 한번 불러봐요. 갑니다. 시작! 아, 전주부터. 이거 전주를 들어야 돼. 피아노 소리. Here comes a wave meant to wash me away. A tide that is taking me under. Swallowing sand left with nothing to say. My voice drowned out in the thunder. But I won't cry and I won't start to crumble. Whenever they try to shut me or cut me down. So, 오늘 1절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노래 자체를 그냥 speechless라는 노래가 아, 이런 노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첫 부분에 보게 되면은 답답하게 만든 나의 그런 느낌을 저런 비유적 표현을 다 했잖아요. 뭐 물에도 표현하고 모래로서도 표현하고 이러한 천둥 소리에서 내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울지도 않을 거고 나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했죠. 나를 입닫게 해도 나를 쓰러뜨리려고 나를 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여기 이 여성의 어떤 나의 이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요거 플레이리스트 해서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시면서 흥얼흥얼 한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더 좋은 강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